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롬앤에서 새로 출시된 한복 에디션을 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전 제품을 다 구입을 하지는 못했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룩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메이크업 룩에 속해 있던 제품들을 다 구입을 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화가 굉장히 좋고 데일리로 얇게 메이크업하기 너무 좋은 룩이라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같이 뜯어보면서 오랜만에 하울 겸 메이크업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같이 뜯어보면서 좀 보고 싶어가지고 아직 개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닐 채로 들어있고요. 이번에 좀 제품을 구입하면 같이 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가방도 하나 있고 이런 귀여운 복주머니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이것도 있어요. 곱창 밴드가 있습니다. 오늘도 렌즈를 먼저 껴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스칸디 그레이 껴줄 거예요. 렌즈는 이렇게 다 껴줬고 오늘 룩이랑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요즘 갑자기 렌즈를 끼는 게또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렌즈를 한번 껴봤습니다. 브라운 렌즈도 좀 사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반지가 갑자기 네, 저한테 이렇게 찰싹 붙어 있네요. 반지. 본격적으로 리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새 옷을 뜯었거든요. 옷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반지 궁금해? 그래서 지금 비닐은 다 벗긴 상태고요. 제가 구입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무슨 세트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미니어처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안에 아주 감성적인 이 종이 뭐라고 하죠? 어쨌든 요게 들어있고 이거를 딱 열면 이렇게 미니어처 두 개랑 요건 아마 블러셔인 것 같아요. 요번에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블러셔가 있더라고요. 저는 요거 컬러랑 그리고 한 컬러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담주 베이지랑 오미자 레드 멜팅 진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패키지도. 여기 목차 부분도 되게 예쁘고요. 반지가 오늘따라 관심이 많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예쁘게 글이 적혀 있어요. 이번에 요 콜라보 제품은 한국문화재재단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출시가 됐는데 딱이 광고를 보자마자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제가 잘쓸수 있을 것 같은 메이크업 구성을 한 세트를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구입을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요거를 구입을 하면 요 가방을 줬던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여기 끈이 모양이 이렇게 달라서 제 기억이 맞다면 요렇게 들고 다닌 거거든요. 귀엽죠? 그리고 또 구입을 한게 클리어 커버 쿠션. 요거는 제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본 쿠션이라서 같이 써보면서 사용감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요 멜팅 치크도 멜팅 코랄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도 이번에 출시가 새로 된것 같더라고요. 말린 버들코 컬러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뭔가 광채를 올려주는 요런 선키스드 베일이라는 것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메이크업 룩에서 립이 진짜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코랄 컬러를 잘안 바르는데, 이 코랄은 뭔가 소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시스루 매트 틴트 라인에 새롭게 출시된 거를 하나 또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요 커버 쿠션부터 같이 발라볼까요? 이번에 패키지가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붓처럼 이렇게 열듯이 개봉을 할수 있게 출시가 됐습니다. 패키지가 좀 특이하게 나와서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컬러는 23호 베이지를 구입을 했고요. 굉장히 영롱한 쿠션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롬앤에서 맨 처음 출시됐던 그 베이스 제품은 나름 잘 맞는 편이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트 쿠션인가가 출시가 됐었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매트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거는 클리어 커버 쿠션으로 나온 거라서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면서 사용감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즘에 퍼프 다 나오는 모양처럼 이렇게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퍼프는 출시가 됐고요. 오늘은 거울도 좀볼 거기 때문에 거울도 떼주고 그리고 요 필름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완전히 다 뜯으면서 하는 메이크업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 하거든요. 일단 한번 찍으면 아주 넉넉하게 묻어 나오고요. 아마 좀 나눠서 발라야 될것 같아요. 한번 컬러만 볼게요. 제가 좀 피부가 많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23호를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화사한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톤으로 구입을 해봤거든요. 컬러는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선크림이랑 기초는 좀 촉촉하게 해준 상태인데 일단은 아직까지 올라가는 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바른 거거든요. 엄청 매트하게 발리는 마무리감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쿨링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되게 두근두근 구입하게 만들었던 시리즈인 것 같아요.
기대만큼 제품들이 다 좋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직까지 쿠션은 발림감도 다 마음에 듭니다. 모공 커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반쪽을 발라봤고요. 컬러가 엄청 차분하게 나온 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3호인 제 피부에 발랐을 때 살짝 화사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뭔가 이 시리즈를 다 구입을 할까 하다가 사실 구입을 해도 매일매일 잘 쓰는 그런 것들은 너무 정해져 있어서 그냥 사심 담아 제가 진짜 쓰고 싶은 그 조합을 알뜰살뜰 구입을 해본 거거든요. 다행히 좀 할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구입을 한것 같아요. 이 리뷰를 보니까 한복을 입고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복은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네, 아쉬운 마음이 저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뭔가 이런 솜사탕 같은 니트를 입어가지고 좀 컬러감을 맞춰보려고 해봤어요. 제가 머리를 풀고 메이크업을 하니까 영상을 보니까 계속 머리를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요 곱창 밴드로 머리를 좀 묶고 계속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재질이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봤던 것들 중에 재질이 뭔가 제일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일단 아주 깔끔하게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줌을 더 당겨봤는데 피부 표현은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가요? 괜찮죠? 근데 지금 제 목과 컬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늘져서 더 그래 보이긴 하는데 여기를 봐도 조금 컬러 차이가 있죠? 좀 밝게 나온 것 같아서 그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력이 어떨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딱 발랐을 때 느낌은 양 조절도 잘 되고 이 마무리 느낌이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커버 쿠션이 조금 두텁게 발리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엄청 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양 조절을 하면 이렇게 좀 얇게 도포를 해서 바를 수가 있고 또 커버력도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제가 요즘에 가릴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커버력이 조금만 있으면 다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나쁘지 않은 커버력인 것 같습니다. 따로 컨실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지속력만 좋으면은 지금 딱 피부 표현 상태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멜팅 코랄이 있고요. 그리고 요 선키스드 베일이 있어요. 둘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라인인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항상 안에 이 개봉 일자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있고 패키지가 진짜 너무너무 예쁩니다. 크림 치크가 출시가 된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안에 퍼프도 들어있고, 퍼프가 아주 귀여워요. 이렇게 엄청 귀엽죠? 그리고 약간 맨질맨질한 그런 소재입니다. 블러셔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도 한개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꺼내서 오늘의 룩에 한번 좀 맞춰볼게요. 여기는 멜팅 진저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멜팅 진저 컬러고요. 그리고 이게 멜팅 코랄입니다. 오늘 룩에는 좀 화사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멜팅 코랄 발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발라볼까요? 손은 3개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 같고 한 2개 정도? 좀 우겨나오면 3개 정도? 저는 3개 넣어서 발라볼게요. 어떻게 발릴지 몰라서 이렇게 찍었을 때는 사실 별로 안 묻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눌러서 발라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묻어나와요. 뭔가 엄청 잘 묻어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미끄러지듯이 해서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한번 올려볼게요. 크림 치크들이 밀려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밀려나지는 않게 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 발색도 너무 진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엄청 밀면서 발랐는데도 되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정도? 이번에 한복 느낌으로 출시가 된 거여가지고 좀더 이렇게 은은한 느낌을 추구를 했나 봐요. 여기 조금 더 저기 발라볼게요. 이렇게 많이 묻혔는데도 컬러가 엄청 진하게 올라오는 것 같진 않죠.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은 뭐 발색 이런 걸다 떠나서 이 퍼프가 들어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크림 치크 항상 바를 때 뭐로 블렌딩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쿠션 퍼프로 블렌딩을 하면 뭔가 다음번에 그 쿠션을 바를 때 블러셔가 같이 올라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프가 들어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벗겨짐 없이 아주 매끈하게 발리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발그레해졌죠? 그리고 요거가 사실 엄청 궁금했는데 뭔가 하이라이터 느낌인데 컬러감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궁금한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보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실제로 보니까 광채가 있어요. 이 반짝반짝임이 보이시나요? 꼭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간만에 굉장히 아름다운 하이라이터를 본 느낌인데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끝, 코등 차이가 좀 보이실까요? 하이라이터를 되게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카메라로. 저는 지금 되게 잘 보이거든요. 이쪽에 좀 발라봤는데 보이시나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 보이시나요? 꼭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발랐는데. 하이라이터를 바를 때 베이스가 좀 벗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잘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잘 올라가고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차르르 이런 딱이 이름답게 시스루 베일라이터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시스루처럼 올라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조화까지는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쉐딩을 좀 빠르게 해볼게요. 쉐딩은 그냥 맨날 쓰던 레어카인드. 롬앤 제품들을 사실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뭐 당연히 좋겠거니 했는데 진짜 좋으네요. 너무 제 마음에 쏙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구입한 룩이 좀 데일리로 쓰기 좋을 만한 그런 컬러 조합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이섀도우도 기대가 되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해봅시다. 코팅도 좀 해서 이렇게 좀 말듯이 쉐딩을 해볼게요. 그리고 브로우는 오늘도 굿프프루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보여드릴 이 한복 말고도 제가 최근에 롬앤 립 제품 신상들을 잔뜩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콜라보 제품이기도 하고 한정 출시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좀 빨리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전 제품 리뷰는 아니지만 갖고 와본 거거든요. 오늘 뭔가 아주 마음에 드는 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메이크업 룩을 보니까 아이라인을 거의 안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섀도우로만 아이라인을 하기 때문에 더 뭔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라인을 안쪽에 살짝 하셨을 수도 있지만 겉으로 막 꼬리를 길게 빼거나 이런 룩이 아니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던 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룩들을 좀 보니까 결을 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브로우 세터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투명한 아이예요. 결을 좀 살려볼게요. 카메라에 티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투명 마스카라로 하는 게더 좋기는 하거든요. 아주 살짝 그냥 저만의 기분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발라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섀도우를 보면 될것 같아요. 섀도우는 요 말린 버들꽃 컬러입니다. 이번에 두 가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쿨톤이기는 해서 또 그냥 그런 퍼플빛 도는 걸 구입을 할까 했는데 제 피부톤에 그렇게 잘 맞지 않는 퍼플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가보고 싶어서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진짜 데일리로 쓰기 너무너무 무난한 조합이죠? 일단 베이스 컬러로 요거 사용해 볼게요. 근데 왠지 이 컬러가 좀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제가 새로 출시된 컬러로 잘못 본 건지 말린 버들꽃 왠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보니까 룩이 엄청 은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은은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세팅을 해줬고요. 그냥 베이스로 쓰기 너무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컬러 묻혀가지고 가루날림은 이렇게 좀 있는 편입니다. 잘 털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컬러는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가네요. 롬앤 블러셔들이나 섀도우들 특징이 굉장히 곱게 잘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입자가 엄청 고와가지고 그것도 아주 곱게 올라가네요. 아주 은은하게 음영만 쌓이는 느낌인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되게 쉽게 쓱쓱 바르기만 하면은 될것 같아요. 일단 음영은 이렇게 좋습니다. 조금 이쪽에 더 음영을 넣어볼까요? 음영이 그렇게 강한 컬러가 아니어서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좀 음영을 쌓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2차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아주 슈퍼 영롱한 펄 섀도우를 눈 앞머리에다가 좀 발라볼게요. 은은하게. 펄도 굉장히 은은한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보이시나요? 엄청 은은하죠? 펄이 뭉치지 않고 되게 잘 퍼지는 느낌이라서 바르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오늘 좀 애교살 음영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사용한 요 쉐딩 컬러를 한요 정도? 요렇게 섞어가지고 여기 눈 아래 애교살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주아주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원래 평소에 좀 귀찮아서 이 애교살 그리는 작업을 거의 안 하고 아마 영상에서도 잘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음영이 좀 무난무난해가지고 아주 살짝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컬러 사용해서 살짝 음영을 넣어주면서 뭔가 아이라인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사실 아이라인 그리기에 너무 옅은 컬러이긴 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아이라인 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컬러들은 훨씬 더 짙은 고동색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음영인 것처럼 아이라인인 것처럼 그려볼게요. 음영이 점점 쌓이는 게 보이시나요? 무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펄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인도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살짝 내려가게 음영을 넣듯이 넣어볼게요. 지금 엄청 고민이 되는 게요 위쪽에 지금 펄을 올릴지 말지를 엄청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올리는 게 좋을까요? 손으로 살짝 해서 올려볼까요? 투명하게. 아주아주 아주 살짝 올렸어요. 티가 나나요? 아주 은은한 메이크업이라서 지금 뭔가 한듯안한듯 메이크업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제품 개봉하면서 같이 메이크업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아무래도 오늘 섀도우가 그렇게 진하지 않다 보니까 요번에도 요거 가져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이니스프리 마스카라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계속 롱앤컬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볼륨앤컬 가져와 봤어요. 깔끔하면서 강조가 되게끔 원래 이렇게 섀도우를 좀 옅게 발랐을 때는 마스카라로 포인트를 주는 게 좋습니다. 맨날 롱앤컬만 써봤는데 볼륨앤컬이 훨씬 더 뭔가 이렇게 강조가 되듯이 올라간 느낌이네요. 되게 괜찮은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마스카라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처짐도 없고 되게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잘 번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클렌징 오일로 쓱쓱 하면 잘 지워져서 진짜 잘안 지워지는 마스카라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름대로 그냥 클렌징 오일로 쓱쓱 하면 다 지워져가지고 클렌징하기도 아주 편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다 완성이 됐고요. 되게 마스카라 하니까 엄청 깔끔해졌죠? 이제 대망의 립이 남았습니다. 립이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코랄 컬러가 진짜 잘안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정말 주목해야 될 점이 패키지에 지금 모양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엄청 예쁜 이 한국적 문양들이 그려져 있어요. 컬러감도 진짜 너무 예쁘고, 물론 밖에서 컬러가 안 보인다는 게 아쉽기는 한데, 그냥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다 괜찮습니다. 이 느낌도 너무 좋고요. 패키지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컬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을 것 같죠?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 그런 밝은 코랄이 아니라 되게 차분한 코랄이라서 굉장히 예쁘네요. 다 바른 모습은 이런 느낌이에요. 시스루 매트 틴트답게 굉장히 얇게 올라간 느낌인데 저는 기존 매트 틴트를 좀더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컬러감이랑 시스루 매트 틴트 질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아주 메이크업이 요즘 제가 원하는 그런 딱 스타일입니다. 너무 잘 구입을 한것 같아요. 진짜 완전 데일리 룩으로 쓰기 너무 좋은 조합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 완성이 됐고요. 저는 머리를 좀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너무 룩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딱 제품 출시된 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단박에 구입을 한 건데 구입하길 너무 잘했던 컬렉션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롬앤의 한복 에디션으로 메이크업을 다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계속 말하긴 했지만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렉션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스 이 쿠션만 좀 지속력이 좋으면 진짜 마음에 들것 같아요. 어쨌든 네,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롬앤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